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치질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의미하며 미루란 목표 추구의 장애입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두 마리 쥐와 두 사람은 우리 각자를 대변하는 상징적 존재입니다. 나이나 성별, 인종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끝없는 미로 속에서 지향하는 바를 추구하고 성공을 거두는 일입니다. 옛날 어떤 곳에 두 마리의 쥐와 두 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매일 맛있는 치질을 찾아 미로 속을 헤매 다녔습니다. 두 마리 쥐의 이름은 스니프와 스컬입니다. 두 사람의 이름은 햄과 호입니다. 모습은 완전히 달랐지만 이들은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침마다 맛있고 영양가 있는 치질을 찾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스니퍼 스커리는 돈의 구조는 단순했지만 감각이 예민했고 시행착오를 통해 목표한 바를 이루었습니다. 냄새를 잘 맡는 스니퍼가 치즈가 있는 방향을 알아내면 스커리는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어떤 때는 방향을 잘못 잡아 벽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햄과 호는 신념이나 감정의 흐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의 삶은 비교적 어렵고 복잡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 치즈란 삶 자체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대상으로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일 수도 있고 신체적 건강이나 마음의 평화일 수도 있습니다. 호에 있어서 치질한 안락한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단란하게 사는 것입니다. 햄에 있어서 치질한 화려한 저택에서 군주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치즈 창고 C에서 자신들이 바랐던 치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스니퍼와 스커리는 매일 아침 일찍 같은 길을 따라 치즈 창고 C로 달려갔습니다. 이들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언제나 운동화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햄과 호는 느긋하게 일어나 치즈 창고 C로 슬슬 걸어가곤 했습니다. 이들은 치즈가 언제나 그곳에 쌓여 있어 자신들을 기다릴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햄과 호는 운동화도 한쪽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정말 신나지 않냐? 평생 여기서 먹고 살아도 될 것 같아. 정말이야. 이들은 마음이 풍족합니다. 그래서 벽에다 이렇게 써놓기까지 합니다. 치즈만 있으면 부러울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햄과 호는 주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스니퍼와 스커리는 아침마다 주변을 둘러보고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어느 날 아침 이들은 치즈 창고 C에서 치즈가 모두 사라져버린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치즈의 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이들이 뛰어난 분석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화하는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재빨리 새로운 치즈 창고를 찾아 나섭니다. 얼마 후 햄과 호도 치즈 창고 C에 도착합니다. 이들은 그동안 치즈가 줄어드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치즈가 없어! 치즈! 치즈가 없단 말이야! 누가 내 치즈를 가져간 거야! 이럴 수는 없어! 햄, 햄, 집어다는 머리가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도 않았어. 당장 치즈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치즈가 없는 내 인생을 생각할 수도 없어. 스니퍼와 스커리가 발빠르게 처신하는 동안 햄과 호는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호는 벽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치즈가 중요할수록 우린 치즈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 날도 햄과 호는 치즈 창고 C에 치즈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야? 스니퍼 스커리는 어디로 간 거야?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지들이 말도 안 돼. 우리는 사람이야. 누구보다도 치즈에 대한 권리가 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다른 치즈 창고를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아니야. 어떻게든 이 문제를 밝혀내고 말겠어.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싶어. 한편 스니퍼와 스커리는 미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이들은 새로운 치즈를 찾는 것 이외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친 후 스니퍼와 스커리는 엄청난 규모의 치즈 창고 N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햄과 호는 아직도 텅 빈 치즈 창고 시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호의 머리에 새로운 치즈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제 호는 새로운 치즈를 갈망합니다. 이봐 햄, 다른 데로 가보자. 싫어, 여기 그냥 있을래. 여기가 편해. 그리고 아무래도 바깥은 위험해. 위험하다는 말에 겁을 먹은 호는 새로운 치즈에 대한 생각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햄과 호는 매일 텅 빈 치즈 창고 C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허기지고 피곤한 몸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누구지? 햄, 우리 자신을 돌아봐. 우리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지 고민하고 있잖아. 이제 새로 시작해보자고. 설마 미로 안으로 들어가자는 것은 아니겠지? 우리 치즈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내 말을 이해 못하겠어? 치즈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 이미 과거의 치즈가 되어버렸다고. 이제 새로운 치즈를 찾아야 한단 말이야. 다른데 치즈가 없으면 어떡해? 있어도 찾는다는 보장도 없잖아. 햄, 이젠 우리가 나서야 해. 싫어! 누구지?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틀림없이 굶어 죽고 말 거야. 사실 호도 고민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호는 자신의 생각을 벽에다 적습니다. 겁을 먹지 않는다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까? 오래전에 호는 자신이 해야 할 바를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호는 용기를 내어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습니다. 이제 출발이다! 처음에는 다소 어리둥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호는 곧 제 방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로에서 길을 찾는 것이 생각처럼 어렵지는 않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너무 정신을 놓고 있었어. 호는 미로의 여기저기에 자신의 느낌을 써놓았습니다. 아, 가끔 치즈가 오래되지 않았는지 냄새를 맡아볼 것. 호가 벽에 글을 쓰는 것은 스스로에게 결심을 환기시키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혹시 마음이 변한 햄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치즈를 가진 것도 찾은 것도 아닌데 말이야. 두려움을 극복하면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새로운 치즈를 찾는 자신의 모습은 점차 현실 상황처럼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치즈를 먹는 내 모습을 상상할수록 치즈 창고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드디어 호는 커다란 치즈 창고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이 창고는 거의 비어있었습니다. 너무 늦었군. 좀 더 서둘렀더라면 치즈가 많았을 때 올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여기서 호는 맛있는 치즈 몇 조각을 찾아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허기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햄에게 돌아가 새로운 치즈들이 있다고 말해줘야겠어. 호는 자신의 글들을 표지판 삼아 치즈 창고 C로 돌아갔습니다. 햄은 여전히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창고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오, 햄, 너 배고프지? 아, 자, 여기 치즈 몇 조각 가져왔어. 다른 치즈는 필요 없어. 옛날 치즈가 좋아. 여기서 버티고 있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제 고집을 누가 당해? 그래서 햄은 뒤에 남았고 그의 삶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욱 움츠려들 것입니다. 햄은 새로운 치즈를 맛보는 즐거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미로에 들어서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믿는 거지. 생각이 달라져야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은데.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진다. 여기저기서 조금씩 얻은 치즈로 호는 점차 원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햄도 자신이 쓴 글을 보고 따라와 주기를 바랐습니다. 호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를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치즈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는 결국 해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엄청난 양의 치즈들이 쌓여있는 치즈 창고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와! 엄청난 치즈야! 이게 꿈이야, 센시야! 아, 꿈이 아니구나. 호는 이미 그곳에 와 있던 스니퍼와 스커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음에는 뒤처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호는 새로 찾은 알라콘 때문에 스스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치즈 창고 N을 둘러보며 이상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또한 미로 안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들을 파악해둬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미로 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햄인가? 햄이 코너를 돌아오는 소리일까? 호는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의 친구가 드디어는 새로운 치즈를 찾아 나섰기를, 그리고 새로운 치즈를 즐기게 되기를. 벽에 쓰여진 글들을 다시 읽어볼까요? 변화는 필연적인 것이다. 치즈는 결코 한 자리에 있지 않다. 변화를 예측하라. 치즈가 오래되지 않았는지 냄새를 맡아보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라. 변화에 재빨리 대응하라. 오래된 치즈를 빨리 포기할 수 있어야 새로운 치즈를 금방 찾을 수 있다. 변화를 받아들여라. 모험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새로운 치즈의 맛을 즐겨라.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어라. 그리고 변화하라. 그들은 결코 치즈를 한자리에 놓아두지 않는다.